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. 어제 새벽에 또 댄스 한 마당, 눈물 한 마당, 노래 한 마당, 술 한 마당. 속이 막 누가 간을 이렇게 탁 때리는 것 같아. 아이고 좋겠다. 술병 뒤져. 내가 오늘 우프부도 못 갔다고. 도저히 일어났는데 못 가겠는 거야.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가야지 이러고 이제 우프부 출근해야 이렇게 올려놨어. 30분을 생각해도 못 나가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지웠어.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게에서 연락이 온 거야.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.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올렸어. 출근을 한다고. 이러면서 뭐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. 또 지웠어. 나뭐 미안해. 나 오늘만 살려줘. 난 진짜 오늘은 못 하겠어. 그래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야, 난 지금 죽겠어. 진짜 마지막 입세야. 마지막 입세. 안 괜찮아. 안 괜찮아. 위로하지 마. 전혀 안 괜찮아. 술 안 마신 제가 왜 술병이 나는 느낌이야. 내가 오늘도 그랬어. 실장님 출근해가지고 왔길래 다음부터 내가 술을 먹으면은 다 때려 부숴라 그냥. 나 오늘 진짜 물 한 7리터는 먹은 것 같아. 또 문제가 있어. 내가 오늘 조갈 걸린 또 이유가 나 어제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동생이 본 거야. 친여동생이 해장국을 끓여줬어. 난 몰랐는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야. 나한테 술 많이 마셨더만 이러면서 가게다 해장국 끓여놨으니까 언능 나와서 해장해 이러더라. 근데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. 나 못 가겠다 이랬어. 그래가지고 유서방한테 전달을 해준 거야. 여동생이 이거 가서 언니 좀 먹이라고. 그래가지고 왔어. 거기 보는데 괜히 얘가 다 컸다 이제. 얘가 이런 것도 해줄 줄 알고 다 컸다 했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짠 거야. 그 조갈이 더 심해진 것 같아 지금. 해장은 했어? 먹었어? 어때? 맛이? 그래서 괜찮아 고마운데 너무 짜다. 그거 짠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래 우리 집이 다 짜게 먹거든 나 빼고. 그래도 방송 켜줘서 고마워요. 그렇게 뭔가 나한테 진짜 고마운 것처럼 얘기하지 마. 안 키면 지랄하니까 좀 봐. 안 키면 지랄하면서 무슨 맞잖아. I love coffee. I love tea. 우선 여러분 해장할게요. 물에 여기껏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는데요? 여기 물에 맛있다. 근데 막 무슨 살얼음이 뒤집어지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없는데? 베란다에 내놓으면 살얼음 될 텐데. 그것도 맞는 말인가 하네. 술을 먹어서 올까? 맛있네 오늘. 나중에는 회 이거 말고 해산물로 된 거 먹어보셨다. 이제 맛있는데 살얼음 있었으면 더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. 여기 물에 괜찮네요. 합격. 와사비 더 넣자. 의식을 하는 거 마냥 노래를. 아우 와사비가 강력해. 살 것 같아. 이제 좀 살았나 보네요. 이러고 있다가 알지. 술병이 진짜 X 같은 게 뭔지 알아? 좀 괜찮다 싶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랬는데 또 조금 있다 갑자기 또 쪼들어 팬다니까. 오늘은 저를 과감하게 보내주세요. 내일도 방송이에요. 정말 끝없는 굴레네요. 네네.
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물회만 먹고 가는 느낌이네요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